요란한 자명종 소리가 잠을 깨운다. 힘겹게 일어나긴 했지만 잠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다. 이대로 다시 눕고 싶은 마음 간절한데.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겨우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간. 그래도 애써 몸을 일으킨다. 달콤한 잠의 유혹. 성균 씨에게는 하루 중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다. 잠을 깨는 데는 찬물로 세수하는 게 최고. 그런데 졸린 와중에도 한껏 멋까지 낸다. 귀걸이도 하고 두건도 쓴다. 아직 버스나 지하철이 다니지 않을 시간. 성균 씨의 이동수단은 오토바이다. 겉모습만 보면 마치 스피드를 즐기는 신세대 젊은이 같다. 그런데 갑자기 성균 씨 곁에 나타난 또 한 사람. 성균 씨 동생 재균 씨다. 자다가 나가야지. 형제는 어둠을 가르고 어딘가로 질주해간다. 형제가 도착한 곳은 도심 한복판의 컨테이너 가 건물. 30살의 형 박성균과 26세 동생 박재균은 환경미화원이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그것도 형제가 같이 환경미화원을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 출근할 때처럼 의좋게 나란히 손수레를 끌고 나온다. 성균 씨와 재균 씨의 청소구역은 종로. 새벽 4시인데도 거리엔 젊은이들로 넘쳐난다.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형제도 이들 사이에 끼어 있을 젊은 나이. 지나쳐가는 화려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형제는 묵묵히 거리 청소를 한다. 여름철 가장 처리하기 힘든 것이 음식물 쓰레기. 노점 상이며 음식점이 많아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 30kg이잖아. 1년 6개월 경력의 성균 씨에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6개월 경력의 재균 씨는 표정 관리가 안 된다. 그래도 시간 안에 자신이 맡은 청소구역을 깨끗이 치우려면 잠시도 쉴 틈이 없다. 거리 청소가 끝날 즈음 쓰레기 수거차를 타고 등장하는 또 한 사람, 성균 씨의 아버지다. 두 아들과 함께 아버지도 환경미화원이다. 아버지가 오기 전에 청소를 다 마쳤어야 하는데 성균 씨의 손길이 바빠진다. 사 좀 빼주시겠어요, 앞으로? 보다 못한 아버지가 아들의 일을 돕는다. 종로는 서울 시내에서도 쓰레기가 많기로 유명한 곳이다. 쓰레기에 파묻혀 있는 아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는 안쓰럽다. 힘들지? 아, 별로 안 힘들어. 안 힘들어? 네. 그렇지, 쓰레기 많아져도. 그래도 어려움을 내색하지 않으려는 성균 씨. 25년 경력의 아버지는 거리에서 나온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을 한다. 아들들이 일을 마치면 아버지가 다니며 쓰레기를 거두는 것이다. 성균 씨가 일하던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재균 씨가 있다. 둘째 아들의 청소 마무리도 도와주는 아버지.
이제 6개월째 이 일을 하는 아들에게 선배로서 잔소리까지 늘어놓는다. 그러니까 소장님 다 우러 살피면서 근데 그들한테 그 모양이야. 지금 6개월이나 넘었는데. 아버지의 핀잔에 멋쩍은 재균 씨. 소장님 이렇게 아버지는 아예 빗자루 쓰는 시범까지 보인다. 뭐 못 믿나 보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놓이시나 봐 지금. 네. 그런가 봐. 간다. 잘 조심해. 네. 항상 조심해야 돼. 네. 대답만 말고 올라가십시오. 그래. 그래 그래. 얘가 요거 하고 있으니까 이것들은 좀 돌아가는 의자에 다 앉아서 나름대로 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똑같은 일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안 좋죠. 이왕 시작한 일이니 도와주고 격려해주긴 하지만 매일 아침 거리에서 두 아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착잡하다. 아버지가 일하는 곳은 쓰레기 집하장.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들을 종류별로 나누어 처리하는 일을 한다. 젊은 시절 맨주먹으로 서울에 올라와 달동네에 자리를 잡았다. 찢어지게 가난하던 시절 생계를 위해 이 일을 선택했던 아버지. 25년 전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땐 지금보다 작업 환경이 더 열악했다. 쓰레기 봉지가 없던 시절 마구 버려진 쓰레기에 무거운 연탄재까지 정말이지 고되고 힘든 일이었다. 아, 정말 좋다. 사는 것이 이런 점에서 사는가 봐. 땀날 때 물 한 컵으로. 아버지 말처럼 땀날 때 물 한 컵만큼 달고 맛있는 게 또 있을까. 하지만 자식들은 아버지와는 다른 인생의 맛을 느끼길 바랬는데 자식들은 스스로 이 일을 선택했다. 청소를 하는 중간중간에 쉴 수 있도록 구역별로 마련되어 있는 휴게소. 새벽 청소를 마치고 나면 이곳으로 돌아와 직접 아침을 해먹는다. 휴게소의 막내인 성균 씨와 재균 씨가 음식 준비를 한다. 그만 꺼내놔. 꺼낼 것도 없지만. 못 먹어 이거. 흘렸어. 어? 밥 똑같이 눌렀는데 뚜껑이 안 닫혔어? 안 닫힐 수 있어요? 뚜껑이 안 닫혔었나 보다. 아니 안 눌러서 그래. 주사 세... 아니 그리고 생각도... 새벽에 일 나가기 전 밥을 올려놓았는데 뭔가 잘못된 모양이다. 완전히 생쌀 그대로다. 새벽 4시부터 일을 했으니 8시가 넘으면 한참 허기질 시간. 아닌데 피가 다 빨리 라면이라도 사와서 끓여야 한다. 분명 제대로 전기밥솥에 취사 단추를 눌렀는데 성규 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 뚜껑이 안 닫혔는데 아니 밥을 하면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그러네요. 힘들게 일하고 와가지고 아침부터 라면. 그러니까 아니 저야 이제 뭐 라면 먹고 뭐 해도 상관없는데 이제 다른 분들이 식사하셔야 되는데 저 때문에 못 먹은 거니까 죄송하죠. 죄송스런 마음에 서둘러 라면을 끓였다. 안 그래도 배가 고플 시간 밥 때문에 바짝 신경을 쓰고 나니 더욱 허기진다. 라면 잘 끓였네. 들어와서 먹으라 그러지? 성경아 씨는 여기 설거지는 재균 씨 몫이다.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야 한다. 새벽 4시부터 일을 시작해 퇴근 시간은 오후 3시. 그런데 퇴근하자마자 성균 씨는 서둘러 외출을 한다.
빈자리가 있는데도 성균 씨는 굳이 서서 간다. 자리 같은 게 있어도 이렇게 서서 가세요. 일단 앉으면 앉아서 5분 있으면 잠이 오는데 그 잠을 제가 이기지 못하니까 아예 잠을 안 자려고 서서 가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서둘러 뛰는 성균 씨, 뭐가 이리도 바쁜 걸까? 성균 씨는 천안에 있는 대학을 다닌다. 질문은 어떤 얘기예요? 지금 뭐가요? 응? 나 시험 없어. 조금만 늦었으면 학교 버스를 놓칠 뻔했다. 서울에서 학교까지는 2시간 남짓. 자리에 앉자마자 성균 씨는 골아 떨어진다. 평소 잠이 부족하니 어디든 머리만 대면 잠이 든다. 이렇게 일하시다가 예. 끝나고 학교 오시면 기분이 아무래도 좋죠. 젊은 애들 많잖아요. 되게 기분 좋아요. 힘들었다가도 힘든기가 조금은 많이 사라져요. 환경미화원을 선택한 것도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였다. 전문대학을 졸업했지만 공부를 더 하고 싶었던 성균 씨. 환경미화원 일을 하는 아버지를 보니 오후 시간이 자유로워 이 일과 공부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유통업에 관심이 많은 성균 씨는 마케팅을 전공한다. 가난 극복을 위해 환경미화원을 선택했던 아버지와는 달리 성균 씨는 실속파 신세대다. 그 시간 재균 씨는 퇴근을 한다. 왔다. 왜 그 밖에 있어? 누나. 26살 아직 어린 나이지만 재균 씨는 결혼을 해 아이까지 있다. 결혼 3년 차에 어엿한 가장이다. 누구야? 사는 대로 보여달라고 해도 안 아내는 둘째를 가졌다. 워낙 티셔츠 하나까지 다려입을 정도로 깔끔한 성격인 아내. 남편이 환경미화원 일을 한 뒤 옷에 더욱 신경을 쓴다. 그 청소부 일을 하잖아요. 그 일 한 그 일까지 하면서 꾸질꾸질하게 하고 다니면 남 보기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더 막 그런 직업 때문에 그런가 더 의식을 해가지고 더 신경 쓰게 돼. 옷이면 뭐 이러는 거에 그냥 막 입고 나가면요 막 그래 승질이 나가지고 막 하루 왼종일 내 맘대로 안 입고 나가고 그러면 그런 일을 할수록 더 깔끔하게 해주고 싶고. 나 머리 깎게. 아내는 반대했던 일이다. 하지만 가구 공장에서 받는 월급만으로는 아이를 키우며 살기에 버거웠다. 아버지처럼 재균 씨도 아이들을 위해 이 일을 선택했다. 26. 아직 젊고 어린 나이지만 이제 곧 두 아이의 아빠가 될 재균 씨. 가장의 어깨는 그만큼 무겁다. 배 아파. 얘 때문에 살죠. 아직 둘째는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쟤라는 쟤 하나의 또 미래가 또 하나 있고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악착같이 더 지금보다 더 악착같이 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재균 씨는 요즘 유행하는 투잡스다. 저녁이면 거리를 다니며 파지를 줍는다. 아내의 반대에도 환경미화원을 고집한 건 이렇게 저녁 시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 일을 하는 재균 씨. 덕분에 일부러 파지를 챙겨주는 사람들도 생겼다. 매일 이런 일 이렇게 하죠. 매일. 끝나고 나서 매일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진짜 왜 이렇게 모범된 사람은 없어? 진짜야. 요즘 솔직히 이 사회에서 이 나이에 이렇게 한다는 거지. 안 그래요?
그냥 놀기 좋아하고 가서 술을 하지. 지금 술 먹을 시간 아니야, 이 시간. 지금. 야, 우리 총각. 총각 왔네. 자, 음료수. 이럴 때면 잠시나마 피곤도 잊을 수 있다. 그래도 힘들 때 가장 많이 생각나는 사람은 아버지다. 특히 이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더욱 그렇다. 아, 많이 나죠. 제가 이거, 내가 이거 할 줄 알았어요, 이 일을. 아버지가 하던 거 옆에서 보고, 듣고, 그다음에 잠깐 나가서 따라서 이제 아버지 일 도운 거 외에는 없는데, 내가 실제로 여기 이런 직장에 와가지고 파즈를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주술 주는 뭐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건데, 고생했다는 것보다 그냥 보람된 일을 많이 하셨다고 난 그렇게 존경스럽고요. 지금도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 제가 일하면서도 느끼는 점 존경스럽다는 거. 요즘 들어 아버지를 생각하면 새삼 가슴이 뭉클해진다. 12시가 넘어서야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형 성균 씨. 얼굴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다. 새벽부터 일을 나가는 가족들은 이미 잠든 시간. 성균 씨는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는다. 그냥 우더니 그냥 저를 괴롭히는 거야. 그냥 그렇게 괴롭혀 놓으면 당장은 힘든 것 같아도 돌아보면 또 얻어진 게 또 있으니까 또 남는 것도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 괴롭히는 게 좋아요. 재미있고. 3시간도 채 자지 못하고 일어나야 한다. 시계에 휴대전화까지 두세 개는 머리맡에 놓고 자야 일어날 수 있다. 가족들 중 제일 늦게 들어왔다 제일 일찍 나가니 거실에 잠자리를 편다. 자리에 눕자마자 어느새 꿈나라다. 다음 날 새벽 4시 40분. 성균 씨는 이미 나가고 없다. 쓰레기 수집 일을 하는 아버지는 성균 씨보다는 출근이 조금 늦다. 그래도 아직은 이른 새벽이다. 어쩌면 스쿠터를 타고 출근하는 모습까지 삼부자가 똑같다. 아버지가 나간 뒤 곧이어 어머니도 출근을 한다. 가족들 모두 새벽 일찍 일을 시작한다. 어머니는 집 근처 건물 청소를 한다. 없는 살림에 남편 월급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 젊은 시절부터 해왔던 일이다. 평생 힘든 일도 마다않고 해온 건 오로지 자식들 뒷바라지를 위해서였는데 어머니는 지금도 두 아들의 선택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왜 반대 안 해요? 하지요. 울고 불고. 나 마음속에 그냥 식구들이 그냥 이렇게 우는 거 보여주면은 이게 돌아다니면서 우는 거죠. 제가 돌아다니면서 혼자. 응? 우리 아들이 좀 좋은 직장에서 그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맨날 사는 거지. 여자는 그래요. 여자는 잘못돼서 속이 좁아서. 아무리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식이 예전과는 달라졌다고 해도 내 자식만은 이 일을 안 했으면 했는데 그래도 자식들 앞에서는 싫은 내색을 하지 않으려 애쓴다. 새벽 일찍부터 일을 나가는 데다 큰아들은 학교를 다니니 온 가족이 모일 시간은 주말 저녁뿐이다. 오랜만에 외식을 하러 나왔다. 걔는 너무 어려서 내 동생이 부담스러운데요. 아이 뭐가 사회생활 10년직이나 친구인데 무슨 또 아이고 10살 차이도 안 나는데 무슨 아니, 내 동생 친구라 요즘 들어 재균 씨는 아내에게 형 여자친구를 소개해주라고 성화다.
공경미용원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별로 많지가 않으니까. 나도 대놓고 말을 못하는 거야 지금도.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지. 유빈이 아빠도 어렸을 때 아버님 직업이 창피해가지고 나한테 얘기도 안 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봐도 그게 좀 어렵네. 성균 씨가 선택한 일, 하지만 환경 미화원에 대한 편견의 벽은 아직 높다. 아니요, 아 지금 재균이도 같이 있거든요. 아, 동생하고 같이 금방 재균이하고 같이 금방 나갈게요. 그런데 갑자기 나오라는 전화다. 아, 무서워요. 성균 씨와 재균 씨가 일하는 광화문 일대에는 시위가 많아 저녁 호출도 잦다. 오랜만에 모였는데 가족들도 마음이 좋지 않다. 대기하고 있는 전경들을 보니 오늘 시위 규모가 만만치 않은 모양이다. 급한 마음에 뛰어가는 두 사람. 인재형은 어찌게. 쓰레기가 아주 산더미같이 쌓였었어 여기. 전화를 받자마자 달려나왔는데 다른 동료들은 벌써 나와 청소를 하고 있다. 제일 막내 두 명이 이렇게 늦었으니 미안한 마음에 더 열심히 한다.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이렇게까지 지저분해지지 않을 텐데 이럴 때마다 아쉽다. 거의 집에 못 갔죠. 집에 뭐 저녁 늦게나 이제 뭐 가고요. 시위가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나는 때도 있지만 보통 시위가 길어지는 시간만큼 저희도 또 대기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많이 힘들죠. 짜증나고 지루하고. 시위가 있는 날은 대부분 휴게소에서 잔다. 시간은 벌써 12시. 여기서 자야 단 10분이라도 더 눈을 붙일 수 있다. 모기가 많아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 잘 수 있다. 그런데 재균 씨는 어느새 꿈나라다. 형보다 결혼은 먼저 했지만 형 앞에서는 아직 어린 동생이다. 잠깐의 휴식 시간은 빠르게 지나간다. 어느덧 형제도 일터에 나왔다. 또 다른 하루의 시작이다. 오늘도 젊은이들로 넘쳐나는 새벽의 종로는 쓰레기 천국이다. 새벽부터 나와 쉴 틈 없이 바닥을 쓸었는데도 아직 자신이 맡은 청소구역에 반도 못했다. 장사를 마치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도 있다. 시간이 갈수록 쓰레기는 산더미처럼 쌓여간다. 쓰레기 수거차가 오기 전에 빨리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 놓아야 한다. 마음이 급하니 손길이 바빠진다. 그런데 갑자기 손을 살피는 성균 씨. 깨진 병이며 알루미늄 깡통이 있어 주의하지 않으면 자주 손을 베인다. 아, 일할 때는 뭐 이렇게 조금 다쳐도 다른 거에 신경 쓸 틈이 없어요. 새벽 청소할 때가 하루 중 가장 바쁜 시간. 손을 베도 쉴 틈이 없다. 그런데 잠시 후 또다시 일을 멈춘 성균 씨. 코피가 멈추질 않는다.
아무래도 너무 무리를 했던 모양이다. 계속해서 응급조치를 하는데도 쉽게 코피가 멎질 않는다. 다 치워드는 거 아니야? 아니, 일 마무리 줘야죠. 기말이라 이제 기말보다 이제 기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제 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그래. 화장지로 코를 막고 계속해서 일을 하는 성균 씨. 바닥 청소를 마친 뒤 포스터를 뜯는 작업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한다. 어려서부터 청소 일을 하는 부모님을 대신해 집안일을 도맡아 해왔다. 그만큼 책임감도 강하다. 좋대 이러는 거 아니야? 좋대는요. 우리 가정에 좋대는 없어요. 나이도 제일 어린데 이름도 어른들하고 똑같이 일하고 좋대.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을 하든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데뷔자루는 자신이 직접 만들어서 쓴다. 이제 경력 6개월인 재균 씨 것까지 형이 만들어준다. 혼자 있었다면 직접 했을 일인데 형이 옆에 있으니 자꾸 어리광을 피우게 된다. 내 거 하나 더 만들어. 두 개 만들어. 이거 두 개 만들어. 두 개 만들어. 나 지금 뭐 사줄 건데? 또 왜 그래? 또 남도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본 그것도 아니고 지금 남이랑 남보다 더 하면 더. 아까 아이스크림 300원짜리 아이스크림 사줬잖아. 난 300원짜리 먹기 싫었어. 난 그게 먹고 싶었다고. 난 그게 달아서 싫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동생 것까지 세 개를 만든다. 엄마가 또 싸웠어? 엄마가 때려. 요즘 말을 조금씩 배우고 있는 유빈이는 자주 전화를 한다. 누가 꺼라 그러네. 유빈이가 누가 꺼래? 누가 꺼라. 이럴 때마다 은근히 부러워지는 성균 씨. 재수 씨랑 얘기하는 건 안 부러운데 이제 조카랑 얘기하면서 조카가 이제 슬슬 맑게 알아먹고 대답하고 그러니까 부럽죠. 약 올리기도 하고. 일하랴 학교 다니랴 사실 여자친구가 있어도 만날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다. 그래도 요즘은 부쩍 연애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다. 퇴근할 때면 가끔 신랑 일을 하는 두 사람. 형이 오토바이를 타고 싶어 열쇠를 빼쓰려 하는 것이다. 아직 혼자라 경제적인 부담이 적은 성균 씨가 조금 더 좋은 오토바이를 탄다. 형 오토바이 타고 싶은 거고. 네. 아니 내 오토바이가 더 좋은데 이제는 그냥 막 달리고 싶을 때는 이제 형까지 빌려 타고 싶어. 오늘도 형제는 의 좋게 나란히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한다. 거실에 삼부자가 모두 모였다. 우리 며느리가 예쁘게 더 했네. 이렇게 숟갈로 따먹는 거야? 네. 재균 씨가 없어도 낮에는 거의 매일 시댁에 와 있는 착한 며느리다. 자, 냉커피를 탔습니다. 냉커피 좀 이따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우리 아이스야. 며느리가 가르쳐주는 대로 키위를 떠먹어보는 가족들. 우리 노인네한테는 괜찮은데? 우리 노인네야. 젊은 며느리가 준비한 과일이 가족들은 신기하다. 2시부터 나가서 그 다시 이제 낙엽을 쓰는데 이 손바닥이 전체가 다 내가 이제 불어 터져본 거예요. 빗자락질을 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지금 옛날에다 비율 맞추면은 지금은 놀게 먹으면 아빠
정말이지 생각만 해도 진절이 나도록 고생스러웠던 기억이다. 한 집에 지금은 그다 제가 집은 19공탕을 짜면 22공탕 같은 경우는 두 장 들면은 딱 안아야 돼 손으로. 이제야 무용담처럼 늘어놓는 이야기지만 그 시절 고생스러웠던 기억은 성균 씨와 재균 씨에게도 아직 생생하다. 아프면 가야 돼요. 짜장면집 앞에 검정 트레인 봉다리 진짜 그 무거운 거 조카에도 싫다가 머리 위로 탁 들었는데 짜장면 짜장면 짬뽕 국물 가득 들은 그 쓰레기 봉다리 진짜 터져가지고 못 먹으면 그 짜장면 국물 샤워하고 진짜 짬뽕 국물이 얼마나 냄새나는지 아냐? 아우 여름이라 냄새가 썩으니까 얼마나 말도 많아 썩으니까 중학생이면 한창 사춘기라 예민할 때인데 성균 씨는 그때부터 묵묵히 아버지 일을 도왔다. 지금 정리해야 되니까 정리하고 엄마 이제 와서 정리할게. 싫어도 부모님이 저렇게 일을 하니까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나는 그 일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 그러니까 거역할 수 없는 존재라고밖에 얘기 못해요. 정말 나가기 싫어도 그걸 눈으로 보니까 힘든 걸 눈으로 보니까 싫어요 소리를 못 하는 거죠. 싫어요 소리를 한 번도 할 생각도 못 해봤고. 시골에서 중매로 만나 결혼한 부모님은 가난한 시골 살림을 접고 단돈 100만 원을 들고 서울에 올라왔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으니 뭐든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아버지는 환경미화원으로 일했고 어머니는 청소며 식당 설거지며 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갔다. 그렇게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신 부모님이다. 가정만큼 부모만큼 좋은 교육 본보기는 없다고 했다. 저녁 시간이면 어김없이 파지를 주우러 나오는 재균 씨. 무조건 부모님께 순종했던 형과는 달리 재균 씨는 한때 방황을 했었다. 그땐 가난이 싫었고 가난에 찌든 집도 싫었다. 하지만 지금 재균 씨는 자신이 26년간 보고 자란 부모님 모습 그대로 닮아있다. 감사합니다. 이게 나예요? 예. 신문지도 들어왔어요. 신문지도? 네, 같이. 성실한 재균 씨를 기특해하는 주위 어른들이 파지를 모아준다. 하지만 예전만큼 파지 구하기가 쉽지 않아 걱정이다. 예. 못 주셨어. 파지가 없어요? 웬만하면 좀 많이 나올 텐데 파지가 없어. 전멸됐어요. 처음에 내가 주던 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먹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26 젊은 나이에 가장이 된 재균 씨는 새삼 뼈저리게 느낀다. 늘 밤늦게야 집으로 돌아오는 재균 씨. 피곤한 날엔 작업복을 입은 채로 들어오는 날이 많다. 근데 옷은 자주 빨고 빨리빨리 갖고 와. 자자, 누나. 이걸 입고 집에 왔어? 그럼 어떻게 해? 싸가지고 옷 가서 입어야지. 처음부터 반대했던 아내는 아직 이 일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웃고 있는 거 보니까 나 불 꺼도 이렇게 짜장만 내고 안 잘 것 같은데 큰일 났네요. 자자. 잘 거야? 자자. 우유 타줄게. 아빠 우유 타 먹고 자자. 응. 우유 먹을래? 응. 아빠 우유 타줄까? 응. 안 갖고 왔어. 새벽 3시면 나가야 하는데 어느새 1시가 넘었다. 재균 씨의 눈은 이미 반쯤 감겼는데 유빈이는 아직 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우리 먼저 자도 되는 거야 이거? 결국 그냥 불을 꺼버리는 아내. 가족들은 그렇게 1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다. 요란한 잠영정 소리에 먼저 일어난 건 아내다. 안녕하세요.
어떡해. 겨우 두 시간 정도 눈을 붙였을까. 그래도 아내가 깨우니 바로 일어난다. 이 일을 반대하긴 했지만 그래도 새벽에 일 나가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다. 그래서 평소엔 싫은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아내다. 다 챙겼어? 아, 자, 간다. 가. 조심해, 오토바이. 불쌍해 죽겠어. 와, 그래도 피곤하니까 일하다가 또 쓰러지고 이럴까 봐 걱정되지 맨날. 나가는 거 보고 맨날 기도하고 자요. 그래서 너무 걱정, 피곤해서. 우리 집 가장인데. 아직 잠이 덜 게 휘청거리며 걷는 재균 씨. 하지만 아침 시간은 늦장을 부릴 수가 없다. 예, 일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이제 이래 일을 빨리 나가서 막 심적 부담감이 있으니까, 처음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빨리 나가려고 노력하는 편. 이제 일을 시작한 지 6개월째 조금이라도 빨리 나와야 다른 사람들과 일의 속도를 맞출 수가 있다. 아저씨, 집에 안 가요? 일어나요. 아침에 아침. 네? 젊은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아침에 아침. 말 못 붙여요. 막 뭐라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니 왜 가만히 있는데 왜 깨우냐고 하면 왜 두라고 그냥 자기네 두라고 그냥 말 못 붙여요. 막 여기 전화박스 깨는 사람도 많고요. 술 먹고 시비 거는 사람도 많고요. 재균 씨도 저들 틈에 끼어 있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생각할 틈이 없다. 어느새 날이 훤히 밝았다. 바닥엔 아직 쓰레기가 널려 있는데 재균 씨가 일손을 놓고 주저앉아 있다. 아직 멀었죠. 이제 반도 와. 지금 저기 가야 반인데. 힘들어요? 힘든 게 아니라 막 지치죠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하는 재균 씨. 새벽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3번 청소를 하는데 새벽에 하는 1차 청소 시간이 가장 힘들다. 그런데 청소 반장이 아까부터 지켜보고 있다. 네, 장갑 잘못 빼앗다. 평소 장난기 많은 재균 씨도 몹시 긴장한 표정이다. 먼저 싹 쓸어. 네. 쓸어 모아. 그리고 쓰레기봉지를 딱 밀어놓고 쓸어 담아. 어찌나 긴장을 했던지 헬멧 끈까지 단정히 묶는 재균 씨. 형과 아버지를 생각해서 지적을 받지 않으려 애쓰는데 아직은 모든 것이 서툴다. 야, 수봐. 역시 1년이라도 일을 먼저 시작한 형의 솜씨는 다르다. 빗자루를 넘겨주고도 계속 잔소리를 하는 성균 씨. 끊어. 반장에게 동생이 야단을 맞으면 형은 더 속상하다. 자주 와서 봐줘야 하는데 자신의 구역을 청소하다 보면 그것도 잘 안 된다. 그날 밤 성균 씨는 공부를 하고 있다. 이제 며칠 뒤면 기말고사다. 평소에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으니 시험 준비라도 열심히 해야 한다. 그런데 갑자기 동생에게 전화가 왔다. 왜? 왜? 왜?
어디서 술을 한잔 하고 있는지 나오라고 성화다. 네? 알았어. 어디서 알아? 어딘데? 여기야. 재균이 형. 그 내가 이 시간에 있잖아. 이렇게 늦게까지. 잠 안 자고. 그래 잠 부족해하고 짤짤 매려고. 출근 시간에 엄격한 아버지는 못마땅한 눈치인데 그러고 보니 시간은 10시 40분. 새벽 출근이 부담스러워 밤 시간엔 되도록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성균 씨다. 그래도 동생이 나오라니 별 소리 없이 나가는데. 건배. 알고 봤더니 소개팅 자리다. 며칠 전 저녁을 먹으며 재수 씨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해달라고 했었는데 그 사이 동생이 어지간히 졸랐나 보다. 이러면 안 돼. 큰일 나. 말을 해. 말. 어색한 침묵에 재균 씨가 한마디 거들고. 아니 언니 애들 보면 깜짝. 그래도 술이 한두 잔 돌아가니 어느새 분위기는 화기애애해진다. 성균 씨도 상대 여자가 제법 마음에 든 눈치다. 시간이 갈수록 말이 많아진다. 다음 날 성균 씨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새벽 일찍 일을 나왔다. 오늘도 종로 거리엔 질리도록 쓰레기가 많다. 평소엔 아무리 쓰레기가 많이 나와도 힘든 내색 없이 묵묵히 청소를 하는데 오늘은 지친다. 아무래도 어제 술이 너무 과했던 것 같다. 쓰레기를 수거하러 아버지가 오셨지만 아직 정리되지 못한 쓰레기가 산더미다. 아이고, 뭔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 야. 또 괜찮아. 너 한다라고 그랬어. 여러 사람이 피해봐. 그렇게 술자리만 보고. 어서야, 이제 태국자한테 구박 안 들었다. 예. 아침부터 구박 듣지 마라. 구박 들으면 하루 종일 어시게. 술자리만 먹어 술. 보다 못한 아버지가 청소를 도와주신다. 이거 얼마나 이겼는지 알아요? 죄송스런 마음에 할 말이 없는 성균 씨. 보통도 아니까. 젊은 나이에 술 한잔 하고 싶은 마음이야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그래도 일에 지장이 있게 해서는 안 되는데 잘 하다가도 꼭 한 번씩 이런다. 성균 씨는 그저 한숨만 연신 쉬어댄다. 야단은 쳤지만 아버지 마음도 편치 않다. 이렇게 쓰레기들이 많으니 지 나름대로 또 일하면서 공부하는 것 얼마나 또 힘들어요. 힘든 것을 이해를 하는데도 순간의 실수가 여러 사람한테 고통을 주거든. 근데 이제 아빠도 그렇고 책임자도 그렇고 욕은 또 우선 아빠께로 날라오니까 그러니까 일하면서 욕 얻어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단속을 하는데도 그 술 한 잔씩 먹으면 이기지를 못해요. 그것이 늘 아쉬워. 퇴근하자마자 라면을 끓이는 성균 씨. 술을 먹고 나면 꼭 라면을 찾는다. 언제 만나겠어? 박유빈! 아니 뭐 만나기로 하면 그런 건 없어. 빨리 와 찾아봐야 돼. 하루 종일 아들의 소개팅이 궁금했던 아버지. 근데 만약에 그 아가씨가 만약에 청소한다 했는데 싫다 그러면 어떡해? 싫다 한다고? 응 만약에? 아들의 질문에 아버지는 할 말이 없다. 둘째 아들이야 결혼하고 나서 환경미화원을 시작했으니 이런 문제가 없었지만 첫째 아들은 결혼 정년기인데
부모님도 걱정이다. 아, 물론 이제 뭐 물론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뭐 아니면 말지 뭐 이 생각은 많은데. 괜히 말을 꺼내 걱정만 끼쳐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공부도 안 하고 머리도 아프고 속도 안 좋고. 아까부터 소개팅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재균 씨 아내도 입장이 난처하다. 2차에서 얘기했었죠. 2차 가가지고. 근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 같아서. 아주머니도 느끼신 것 같아서. 느끼시고 있는 것 같아서. 별 말 안 하는데. 사실 아들이 환경미화원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이런 일을 걱정했었다. 속상하죠. 당연히 직업을 보고선 안 오겠죠. 직업을 보고서 안 와요. 요즘 아가씨들은 직업을 보고선 절대 안 와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게 현실이다. 지금 누구보다도 가장 속상한 사람은 아들일 텐데 엄마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다. 엄마. 오늘도 피곤한 몸으로 이끌고 퇴근을 하는 재균 씨. 왜 뭐해? 어디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응. 어, 떼째 저기. 아, 떼째 했어. 그래도 자식이 뭔지 유빈이를 보면 힘이 난다. 아빠 말도 하지 마. 일로 와. 그런데 오늘 저녁 아내가 저기압이다. 지친 재균 씨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데 아내가 먼저 말을 꺼낸다. 윤경이 남편도 그렇고 다 지금 회사 다니면서 깨끗한 와이셔츠 입고 그런 회사 다니는데 내 생각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첫마디부터 재균 씨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처음부터 이 일을 반대했던 아내. 그래도 그동안 내색 않고 잘 지냈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 머리는 또 왜 안 잘랐어? 내가 머리 잘라 그랬잖아. 오늘 시간도 있었겠구만. 잠자코 듣고 있던 재균 씨도 화가 났다. 시코 내일은 잘라? 어? 아 시간이 없어 강하면은. 일 끝나고 3시에 왜 못 잘라? 다 네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하자 지금? 3시에 왜 너 일 끝나서 뭐 하는데? 오늘 뭐 했는데? 집에서 뭐 했는데? 아 일했다 하루 종일 돈 벌었어 됐어? 어머니 집에서 돈 벌었어. 나를 위해 지금 하냐 일을 지금은? 그러면서 너 나한테 야 뭐? 말 말자 이제. 재균 씨도 화가 많이 났다. 사람이 왜 그러냐? 어?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아내가 야속하다. 뭐 그러면서 나가면서 뭐 수고한다. 너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럼 이제 그런 말도 하지 마. 어? 뭐 불쌍하다 이런 소리도 하지 마.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이 일을 시작한 남편. 그래도 평소엔 고생하는 남편이 안쓰러워 내색하지 않으려 무진 애를 쓴다. 하지만 친구들을 만나거나 일반 회사를 다니는 사람을 보면 문득문득 속이 상한다. 이게 속상하시나 많이? 속상하죠. 저 아직 어리거든요. 아직 어리고 아직 젊은데 속상하죠. 야, 한 거니까 내가 내색을 안 해서 그러죠. 나 저 사람 저 일할 때 엄청 응급하고 반대했단 말이야. 그래도 일 나가는 사람한테 내가 모질게 할 수 없잖아. 야, 말 좀 해.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들어온 재균 씨. 나는 자랑스럽게 지금 나가서 일하고 있는 거야 지금. 사람들한테 나가서 꼬박꼬박 인사 다 하고. 와, 아니, 나한테까지 자랑스럽게 생각하라고 강요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있는 건데.
내가 지금 처음에 일할 때 내가 반대했잖아. 그러니까 엄마. 너 아 그래 너는 나 이게 일하는 거 싫다고 쳐. 어? 뭘로 애를 키워? 얘를 어떻게 키워? 다른 여자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그 일하면 싫어 속상하고. 나도 이제 부모가 됐고 내 남편이 일을 해. 내 자식 걱정돼 놔줘. 내 자식이 사춘기 때 아빠가 아내에게 따져보겠다고 들어왔는데 자식 얘기가 나오니 재균 씨도 할 말이 없다. 안 겪을 것 같아? 이해를 시켜도 애기들한테는 한계가 있는 거야. 도대체 8살, 10살짜리한테 어떻게 이해를 시킬 건데? 세상의 눈이, 사람들의 인식이 아내는 아직 버겁다. 유빈이를 중간에 두고 두 사람은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 침묵이다. 답답한 마음에 집 앞에 나온 재균 씨. 유빈이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프다. 어린 시절 아버지 직업을 차마 말하지 못했던 아픈 기억이 재균 씨에게도 있다. 공무원이라고 니네 아빠가 뭐 하시냐, 환경미화원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그 말, 그 환경미화원이란 말을 차마 적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뭐 돌려서 뭐 회사원 이렇게 막 적었는데 애 엄마가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우리 유빈이도 마찬가지로 둘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렇게 나를 내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되면은 나 또한 뭐 얘기를 못 하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하지만 먹고 사는 일이 어디 그리 녹록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재균 씨. 그렇게 한참을 밖에 앉아 마음을 달래고 있었다. 하지마. 코피 터져. 낮 청소를 마친 재균 씨가 형만 좋을 줄 쫓아다닌다. 뭐야 그거? 형은 대학교 다니고 나는 내세울 게 없다 이거야. 그것 때문에 싸웠어. 말이 되냐고. 얼마나 자랑스러워 내가. 그래 자랑스럽지. 맞지? 내가 뭐 내세울 게 뭐 있나? 내가? 나야말로. 형은 학교라도 다니잖아. 학교 다니는 게 뭐 대수냐? 아 대수도 아니라 형 나이에 그렇게 다닌다 이거야. 나는 같이 다니지 그럼 친구. 안 돼. 왜? 나는 안 돼. 공부가 싫은가? 싫은 건 싫지 뭐 좋아? 내가 안 한대. 처음부터 안 했는데. 이렇게 얘기할 형이 있으니 재균 씨는 위안이 된다. 그래도 밤새 혼자서 마음의 정리를 한 모양이다. 넘어가고. 형제가 나란히 시장을 찾았다. 나이 어린 형제는 휴게소의 식사당번. 그래서 찬거리를 사러 나온 것이다. 알뜰한 주부처럼 종이에 재료를 적어서 나온 성균 씨. 이거 동호하고요. 성나무 타나나치 하고요. 오뎅 뭐지? 구방 오뎅 2,000원짜리 있죠? 2,500원이요? 저랑 두부하고 콩나물 하시네. 안녕하세요. 가격까지 꼼꼼히 따져보더니 어묵은 아예 사질 않는다. 아, 오뎅 사야 되는데 500원이나 비싼데. 그냥 사지. 야, 500원이면 씨. 야, 음료수 관계인데. 참 알뜰하기도 하다. 결국 500원이 더 싼 가게까지 와서 어묵을 샀다.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단돈 100원도 허투루 쓰지 않는다. 달동네에서 살았던 가난했던 어린 시절 아끼는 게 몸에 밴 형제다. 아내도 위로해 줄 겸 오랜만에 시간을 내 장모님 댁을 찾았다. 아래 김치 있어? 없지. 없다고? 김치 없지. 김치 주세요, 김치. 김치도 싸줘야 돼? 네. 김치 없지 집에? 응. 없잖아. 다 씌어가지고, 씌어 터져가지고. 김치 모순이
김치. 안 먹으니까. 올 때마다 반찬을 이것저것 싸주시는 장모님. 오늘도 오자마자 재균 씨 부부는 반찬부터 챙긴다. 제가 줄게. 아싸. 그날 밤 다툰 이후 아내도 내심 미안했던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재균 씨를 대했다. 맛있게만 하다. 시다. 그런데 재균 씨가 갑자기 그날 이야기를 꺼낸다. 그놈하게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때문에 그냥 싸웠거든요. 말 막 뭐라 하더라고요. 지 속마음을 나한테 막 털어내는데 아휴 내가 진짜 밖에 나가면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뭐라 그러지 말고 열심히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지켜만 봐 아라는 투덜거리지만 네 혜진아 엄마는 당신 편이라고 아, 그래도 나이가 있잖아. 나이가 있으니까 젊으니까 그러고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 남들처럼 막 게을러서 막 결로 빠지지 않고 열심히 사니까. 두 사람은 다시 심각해지고. 야, 대학 나와가지고 노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그러니까. 노는 사람이. 하려고 하는데 노력하는 게 얼마나 고마워. 아 그럼 그냥 집으로 와야지 왜 그걸 입고 유빈이랑 과자를 사러 슈퍼를 가고 통닭 시키러 통닭 먹고 싶다면 통닭을 사러 그 옷을 입고 가냐고 야 자신이 얼마나 따뜻하니 좋냐 왜? 그 자기를 탓하는 유빈 아빠는 그런다니까 그래 딸의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밖에서 고생하는 사위에게 힘을 주려는 장모님 나한테는 시간이 필요해. 그래, 아니 시간이 필요한 건 알아. 근데, 시간이 필요해. 그래. 너무 강요하지 마. 아, 시끄. 이제 말하지 마. 강요하지 마. 시간이 필요해. 봐, 다 만장일치. 어, 시부모님부터 시작해 아가씨, 아주머니 다 당신 편이지. 그러니까 나 하나 가지고 내 한 표를 다 얻으려고 하지 마. 기다려, 참어. 알았다. 남편의 직업을 남들 앞에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집에 가죠. 우리 갈게요. 그래. 네. 잘 가. 네. 운전 조심하고. 네. 가. 재균 씨의 장난기가 발동했다. 아이고 애기야. 고마워. 잘 끌어, 얼마나 잘 끌는데? 아 차가 이렇게 다니는 이 길에서. 아 내가 자꾸 끌는데. 어, 빨리 가, 고마워. 가. 장가를 가도 서른을 바라봐도 둘만 있으면 장난스런 형제들 그런 모습을 보니 엄마는 흐뭇하다. 온 가족이 엄마가 청소하는 건물로 찾아왔다. 주변에서 엄마가 파지를 모으는 걸로 알고 하나둘 갖다 준 것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날 때면 온 가족이 나와서 엄마를 도와드린다. 엄마는 이 파지를 팔아 이웃의 독거 노인들을 도와주고 계신다.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만큼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가족들이다. 올라가자 치킨 만들고 다치고 어? 돈도 안 되잖아 알루미늄 깡통은 하지 말자는 성균 씨와 조금이라도 더해 이웃을 돕고 싶은 엄마 그거 하면서 도와주, 말 없이 도와주면 되지 또 그거 갖고 그냥 어? 시비를 걸어 그래도 엄마가 도와달라고 하면 단 한 번도 거역하지 않고 나오는 기특한 자식들이다 손수레를 끄는 모습처럼 온 가족은 이렇게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준다. 빨리. 할머니 아파. 할머니 아야한테 주물러 얼른. 어, 주물러. 아야 빨리 주물러. 아유 잘하네. 아유 잘하네. 요즘 들어 엄마는 자주 힘들어하신다. 사실 평생 꾸준히 일을 마다않고 해왔으니 왜 지치지 않겠는가. 매일 저녁. 엄마를 주무르는 일은 막내딸 혜순 씨가 도맡아 한다. 새벽엔 상가 건물을 청소하고 낮엔 아파트 청소를 하는 엄마.
일이라면 어려서부터 이골이 났다. 지독히도 가난했던 어린 시절 9살부터 학교도 못 가고 집안일을 했다. 책을 사는데 필요한 보리 한 마리 없어 동네 친구들 모두 학교 가는데 혼자 집에 남아 일을 했던 아픈 기억. 그래서 지금도 엄마는 공부를 못한 게 한이 되어 남아있다. 아휴, 너무 더워. 엄마 더운 거. 그래서 자식들만은 제대로 공부시키는 게 가장 큰 꿈이었다. 죽어있는 신주가 살아서 반닭그릇하듯이 우리 아들들도 반닭그릇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평생 구준이를 마다않고 해온 것도 자식들을 위해서였는데 지금도 엄마는 두 아들에 대한 꿈을 저버리지 않고 있다. 큰 아들은 지가 그렇게 해서 교수를 하겠다. 작은 아들은 또 그렇게 고생하고 해가서 니네 한번 사업 한번 해봐라. 맨주먹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날 고생이 싹이 트도록 심어서 갖고 가고 해야만 그 길이 열린다. 쉽게 열리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빠들 이렇게 내다보면서 울어요, 맨날. 내가 우리 애들은 맨날 송아지같이 맨날 일만 시키고요. 맨날 어디 가서든 맨날 내가 일하니까 맨날 일하라고 그러지. 그것이 잘, 내도 잘못인 거 평인지 알지만 나는 부끄럽지 않은 이 세상에 어느 곳이라도 누가 일만 주면 쫓아가는 애미지만 니네들은 좀 더 다르게 살라고 그렇게 말해요. 저 올리지 마세요. 가난한 부모 만나 어려서부터 일만 해온 자식들을 생각하면 엄마는 가슴이 미어진다. 낮 청소를 하러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 형과 동생. 보기에 일단 안 좋잖아요. 보기에도 좋지 않고 또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연장인데 지지 끌고 다니는 군대에서 총 끌고 다니는 보기 안 좋은 거랑 똑같잖아요. 형 말이 떨어지자마자 재균 씨는 빗자루를 살짝 들고 간다. 한여름 차들로 가득 찬 도로는 숨이 막히도록 덥다. 그래서 새벽 청소보다 쓰레기가 많지 않은데도 한낮에 청소는 힘들다. 금세 온몸이 땀으로 젖는다. 그래도 하루 세 번 거리에 쓰레기통을 치우고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들을 쓸어내야 한다. 에어컨을 틀어놓으니까 아무래도 차가 다닐 때는 괜찮은데 차 옆에서 뭐 정지해 있을 때는 더 많이 덥죠. 뭐 흠집이가 올라오는 정도니까 굉장히 많이 더워요. 아저씨 가자니까요 빨리. 장난기가 많은 재균 씨는 늘 이런 익살스런 행동으로 형에게 웃음을 준다. 땀 흘린 뒤 등목을 하는 형제.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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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 앞에서 형도 슬슬 장난기가 발동하는데 어느새 어린 시절로 돌아가 물장난을 치며 노는 형과 동생. 함께 있어 서로에게 위안이 된다. 엄마도 오후 4시가 되면 퇴근을 한다. 무척이나 지쳐 보인다. 어느새 엄마는 곤히 잠이 들었다.
엄마보다 일찍 퇴근하는 아버지는 집안 청소를 해놓는다. 내가 조금만 한다면은 또 집사람이 그만큼 힘들 것이고 내가 조금 내 몸이 편하면은 집사람이 더 힘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싱크대까지 닦고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일을 하는 아내를 위한 아버지의 배려다. 퇴근하는 길 손녀 유빈이를 데리고 오는 엄마. 그 옆에 엄마의 가방을 맨 아버지도 있다. 엄마가 도착할 시간에 맞춰 버스 정거장까지 마중 갔다 오는 길이다. 여기 조심해. 마중 갔다 오신 거예요? 네. 하루 일과 갔다 오면은 그렇게 내 바람 해주고 뭔가 여자들이 힘이 나잖아. 그런데 집에서 모른 척해 하고 있으면 그만큼 또 이 더운 날씨에 그냥 아쉬울 것이고 그러니까 조금 돌아가면은 가정이 편안해 스스로 같은 때 스스로 나가는 것 같아. 야, 너 발은 괜찮냐? 아, 이상 없어. 아, 이상 없어? 다행히도 이상이 없어. 저녁엔 외식을 하러 나온 가족들. 오늘따라 엄마가 유난히 피곤해해서 식사를 밖에서 해결하기로 했다. 저녁 메뉴는 며느리가 좋아하는 냉면으로 정했다. 어떤 거 아주 맛있어. 물 내고 드실 분 나갔다 오셔야 되지 않아? 엄마는 내내 안색이 좋지 않다. 덜 매운 거. 덜 매운 거 아버님. 덜 매운 거. 형은 아주 매운 거. 아주 매운 거. 냉면을 참 좋아해요. 이제 이거 됐을 때는 이거 다시했을 때는 짜장을 좋아했거든. 근데 또 누가 비빔 시켰어? 두째 배가지고는 또 어떻게 또 냉면을 좋아해요 또. 허구한 날 냉면만 먹어. 가정이 한국을 위해서 왔잖아. 내가 하나만 먹자고. 나 그냥 먹고 싶다고. 야, 두 개 먹을 거라고. 딱이라고. 두 개 먹었어. 딱이라고. 아이들처럼 계란을 가지고 실랑이를 하는 형제. 엄마가 성균 씨에게 계란을 건네주고서야 조용해진다. 그냥 저거 진짜 조금 뺏어 와 그냥. 어, 똑같아. 맵지? 내내 안색이 안 좋더니 결국 그날 저녁 엄마는 알아 누우셨다. 병원 안 가봐도 돼요? 아까 침 가지면 괜찮지. 갑자기 침 가지면 또 다시 화장실로 향하는 엄마. 야, 열어 열어. 저녁 먹은 걸 계속해서 토해내신다. 체하신 걸까 아니면 다른 데 이상이 생긴 걸까 자식들은 걱정스럽다. 냉면 먹고 잘못됐나? 아니, 아프셨대잖아 아침부터. 아, 요즘 어머니 계속 아프셨어. 계속 피로가 누적되니까. 미처 신경을 못 썼는데 아무래도 너무 무리하신 모양이다. 차라리 청소를 거기 저기 나가지 말라고 그래. 차라리 여기를 그냥 하라고 생각했다. 여기 하나만. 안 해야지 이제. 그만해. 아니, 만약에 아직 욕심이 아직도 하늘을 찌른다니까. 사실 그동안 여러 차례 일을 그만하시라 했었다. 그래도 고집스레 일을 하시는 엄마. 일하지 마, 일하지 마. 내가 이제 맞고자 엄마. 응? 살이 아파, 살이. 성균 씨와 재균 씨는 이참에 엄마가 일을 그만하도록 하고 싶다. 걱정스런 재균 씨는 엄마 손도 만져보고 다리도 주물러드리고 성균 씨는 손을 따드리려고 바늘을 가지고 왔다. 아니, 일을 그만두라니까 일을 그만둬.
손을 따드리면서도 내내 일을 그만두시라고 말을 하는 성균 씨. 하지만 성균 씨는 엄마가 왜 일을 계속 고집하는지 알고 있다. 공부에 한이 많은 엄마는 성균 씨를 좀 더 공부시키고 싶다. 엄마는 지금 몸보다도 마음이 더 아픈지도 모른다. 엄마에게 일을 그만두시라고 하긴 했지만 지금 형편에 공부와 일을 함께 하려면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다. 아니면 엄마를 일 안전히 일해서 그냥 손을 떼게 하려면 아예 일만 하거나 아니면 뭐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일을 해서 뭐 집안을 그냥 끌고 나가면 그냥 어쩌면 그렇게 하면 엄마가 일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 수도 있을 텐데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욕심 때문에. 그건 성균 씨의 욕심이기도 하지만 엄마가 간절히 원하시는 일이기도 하다. 성균 씨는 엄마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 다음 날 새벽 일찍 엄마는 일어났다. 출근 전에 가족들 먹을 반찬을 해놓는 엄마. 그렇게 아팠는데도 엄마는 일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엄마가 못한 공부 아들네들이 더 많이 해서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라고 그래. 새벽 청소를 마치고 잠시 휴식 시간. 모두들 모자란 잠을 자는데 성균 씨는 책을 보고 있다. 엄마를 생각하면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 너무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그냥 책 조금 읽는 거예요. 공부는 아닌데. 처음 볼 때마다 뭐 몇 장씩 못 읽어요. 이제 보면 졸리니까 뭐 다섯 장 읽으면 또 자다가 또 눈 뜨면 또 몇 장 읽고 그냥 계속 그냥 화장실에 책 갖다 놓는 형식으로 그냥 두고두고 그냥 읽는 거예요. 두고두고. 그날 저녁 성균 씨는 학교 동기들을 만나러 왔다. 새벽에 일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술자리 한번 제대로 참석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착잡한 마음에 동기들 만나 술 한 잔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싶어 무리해서 나왔다. 먼저 30군데 넣었는데 다 떨어졌대. 1억 회계 960인데 어? 어 물론 다 대기업에 넣지. 안 된대. 면접 볼 기회도 안 주어진대. 30군데 넣었는데 다 나중에 하다못해 이제 영업사원까지 넣었다? 영업사원도 안 돼. 역시 모이면 취업 이야기다. 자연히 관심은 성균 씨에게 돌아간다. 나 할 말 하나요? 힘든 날 세 번이면 편한 날 네 번. 금, 토, 일 하면 편한 날은 또 뭐야? 어? 아니 근데 나는 편한 날 근무 있으니까 종업통에 애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날은 힘든 날, 아~ 덜 나오는 날은 편한 날. 그러니까 금, 토, 일은 많이 나오잖아. 최대한 많이 종업으로 나가야 돼. 처음엔 성균 씨를 이상하게 보던 친구들도 이젠 생각이 달라졌다. 얼마나 능력 없으면 저런 걸 알까? 그러니까 한 1년 정도의 생각인 것 같아요. 진짜 할 일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거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리고 속칭 저희들끼리 있을 때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지금은 그 시츄에이션이 완전 역전됐어요. 100% 역전됐어요. 지금은 시켜주면 다 한다는 거. 다 들어보면 알겠지만 지금은 이제는 달라요.
동기들과 얘기를 하며 성균 씨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새삼 느낀다. 그날 밤 늦도록 술자리가 이어졌다. 다음 날 새벽, 언제 들어왔는지 성균 씨는 자고 있다. 코까지 심하게 고는 성균 씨, 술이 많이 취한 것 같다. 평소엔 자명정 소리가 나면 바로 일어났는데 술 기운 때문인지 꼼짝도 하지 않는다. 3시엔 집을 나서야 하는데 어느덧 시계는 4시 반을 가리키고 있다. 같았으면 벌써 출근해 일을 하고 있을 시간. 야, 일어나. 대답은 말고. 대답만 할 뿐 성균 씨는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왜 그렇지? 나 지금 다 저거도 먹고 지나네.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친 아버지. 아빠 나간다. 응? 응. 나 알았어. 성균 씨보다 한 시간 늦게 출근하는 아버지가 오늘은 먼저 나가신다. 그제서야 겨우 몸을 일으키는 성균 씨. 술자리 중간에 먼저 일어났는데도 집에 와보니 2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다. 이럴 때면 더도 덜도 말고 딱 하루만 쉬었으면 좋겠다. 야! 아버지 출근하셨어. 이거 아니. 네가 제일 일찍 가야 되는데. 나! 자, 빨리. 갔다 왔어야지. 겨우 집을 나서긴 했는데 몸은 천근만근 정신도 몽롱하다. 하지만 쉴 수는 없다. 한 사람이라도 못 나가면 다른 환경 미화원들이 그만큼 더 힘들어진다. 이거요? 다른 사람들은 한창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가서 언제 그 많은 쓰레기를 다 채울까? 하지만 성균 씨는 또다시 골아떨어졌다. 평소보다 한 시간이나 늦은 성균 씨, 들어가기가 민망한데. 안녕하세요. 아유, 배고파. 나 배고파. 반장이 성균 씨를 기다리고 있다. 나중에 알아서 이제. 네가 빨리 와서 밥도 안 쳐놓고 나와야 더 늦으니 어떻게 된 것이. 나 미쳐버렸구만. 결국 한 소리를 들은 성균 씨. 현장에 나오니 마음이 급해진다. 새벽 4시에 나와도 잠시도 쉴 틈 없이 바닥을 쓸어야 겨우 아침 식사 전까지 청소를 마칠 수 있는데 오늘은 늦은 데다 비까지 와서 더욱 힘들다. 비가 오면 바닥에 쓰레기가 들러붙어 잘 쓰러지지 않는다. 쓰레기로 엉망이 된 새벽의 종로거리는 성균 씨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잠시 후 일손을 멈춘 성균 씨. 시간 안에 다 할 수 있을까? 앞이 캄캄하다. 힘들어요? 네. 아, 비가 많이 내리면 괜찮은데 비가 어설프게 막 내리니까 담배봉투 막 이런 거 땅바닥 붙어가지고 쓰러지지도 않고 안 쓰면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전철 다 봐야 되니까 아 이런 날 뭐 그런데 뭐 힘든 데다가 또 날까지 잃어버리니까 아우 완전히 힘들어. 아. 이럴 때 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할 만도 한데 성균 씨는 말없이 우비를 다시 갖춰 입는다. 자기 일 다 끝나서 여유 있어서 도와주는 거 하고 내가 힘드니까 도와달라 그러는 거 개념이 틀리잖아.
내가 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야지. 죽었다 깨어나도 내일인데. 역시 책임감 강한 성균 씨답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재균 씨. 일을 마치기가 무섭게 형에게 달려오는 길이다. 이거 봐, 조금만 먹든가. 어? 밤새 먹냐고. 10시야. 자, 오늘의 표현은 뭐야 이거? 이름이 뭐야? 뭐라 불러야 돼? 아싸. 이거 먹고 힘내지 말라고. 애교 많은 재균 씨가 형을 위로해준다. 이럴 땐 동생이 옆에 있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 몇 시에 나왔어? 아까 전화했을 때가 몇 시였대? 그때도 안 나오고 있던 거야? 아니, 나왔어. 불안해서 전화했어. 엄마한테 가방으로 전화했다. 형을 기다리는 동안 재균 씨도 어지간히 마음을 졸인 모양이다. 같이 있으니까 민망하니까 막 뭐라 하면은 막 찾으니까 남자보다 더 찾잖아요. 하나는 보이는데 하나는 안 보이니까 막 찾는다고요. 그러면은 아 그런 거 보면 민망하고 막 그래요. 하나는 막 의 좋게 함께 청소를 하는 형제. 힘들고 고두하지만 형이 있어 동생이 있어 마음 한켠이 든든하다. 아버지도 한창 일하는 중이다. 하지만 내내 아들 걱정이다. 아침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나왔는데 일은 잘하고 있는 걸까? 어려서부터 집안일 하랴 동생들 돌보랴 힘들었던 큰아들. 가난한 부모 만나 고생만 하는 것 같아 늘 안쓰럽다. 사실 아버지도 얼마 전 다리를 심하게 다쳤다. 청소차에 매달려 가다가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였다. 아, 다리가 빡빡해. 다리가 부러져 병원 신세를 졌던 아버지. 하지만 일을 놓을 수는 없다. 그나마 성기나 재기나 쉬라고 놓을게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오늘 쉬라고 하는데 그래도 사람은 태어나서 정년기라는 맞아야 될 거라니. 얘가 하여튼 59세 정년을 맞아야 돼. 근데 내 몸이 좀 불편하다고 중간에 도중한 차 하면 그래서 애기들한테도 번이 안 될 것이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 한 4년, 3년 조금 더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건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모습이다. 형 좋아하다 그랬어? 새벽 청소를 마치고 어딘가 부지런히 다녀오는 재균 씨. 야, 어디다 휴대폰 걸지? 엄마 걸었어. 얼마 못 보였네. 아, 얼마 안 나오네. 얼마 안 나오는데. 331kg. 그럼 18,000원. 18,000원? 나가가지고 피땀 흘려도 보러 왔구만. 알았어. 너는 알았어. 너는 피땀 흘려도 벌어서 난 못 주고. 그래, 나는 피땀 흘려도 벌었는데 아, 너 주고. 아, 좀 내가 좀 5,000원 주지. 파집한 돈을 놓고 형제가 또 신랑이다. 좀 많이 벌었어요? 아니, 못 벌었어. 난 완전 적자 봤어, 나. 결국 파집한 돈의 절반을 뚝 떼어 형에게 준다. 왜 돈을 받아? 아니 원래 세상 사는 게 다 나눠 먹고 사는 거지 뭐 혼자 먹고 사는 게 있어요. 다 골고루 다 분배하고 소득이 들어오면 분배를 하는 게 공정한 분배가 돼야 경제가 이렇게 함께 발전하는 건데. 봐봐 혼자 날로 먹어. 얼굴 하나 안 바뀌고 저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형 어떻게 너 어떻게 생각해요? 아, 말 좀 해줘요. 그래도 둘이 있어 마냥 좋은 형제다. 낮이 되면 도심 한복판은 더욱 숨가쁘게 돌아간다. 형제도 그 속에 있다. 새벽 청소를 마치고 나면 수시로 거리를 다니며 청소를 한다. 한 바퀴 청소구역을 돌고 난 재균 씨가 보석 가게 앞에 발길을 멈추었다. 이거 얼마예요? 아내 생각이 난 걸까? 반지를 요모조모 살펴보고 가격도 꼼꼼히 물어본다. 이거 얼마라고요? 딱 싸우래? 딱 해요. 지금 아니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좀 궁금한 거 얘기해요. 그럼 하세요. 감사합니다. 역시 만만치 않은 가격이다. 아쉬움에 자꾸만 뒤를 돌아본다. 두 살 열심히 일해야죠. 아, 결혼 기념일에 아무것도 안 해줬거든요. 못 해주니까. 해줬어야 되는데, 해줘야 되는데, 이제 막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니까, 좀 더 있다가 더 되면, 그때는 이제 해줘요. 더 좋은 걸로 해주고 그래야죠. 얼마 전 아내와 다툰 게 계속 마음에 걸린다. 그동안 아내의 입장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직업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라고 강요만 한 것 같다. 그게 내심 미안하다. 신장동? 재균 씨가 집으로 전화를 했다. 신장동 무슨 신장동? 유빈아 나가자. 빨리 와. 나가자. 머리 빨리 하고. 유빈이 데리고 신당동으로 나오란다. 갑작스런 데이트 신청에 아내는 신이 났다. 블랙으로 맞춰야 되겠어. 딸내미라. 오빠. 오빠. 알았어. 유빈이랑 옷 색깔까지 예쁘게 맞춰 입은 아내. 목을 빼고 남편을 찾는데. 아내와 아이를 발견한 재균 씨도 환하게 웃는다. 얼마 전 아내는 재균 씨의 직업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싼 반지 대신 재균 씨가 준비한 깜짝 선물. 이게 몇 년 만에 받아본 꽃이냐. 좋아하는 아내를 보니 그동안 자신이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 새삼 더 미안해진다. 야, 저기 봐봐. 아직도 있어. 뭐? 그래 봐, 아직도 있잖아. 한 판 안 바꿨더라. 또 아직도 있어. 어디가? 떡볶이 먹어. 떡볶이? 야, 오랜만에 뭐 먹자. 먹어. 떡볶이가 좋아. 떡볶이? 어. 아무거나 먹어도 배불러. 왜? 왜 배불러 또? 감동으로 배불러. 야. 아, 진짜. 이제 감동으로 배가 부르다. 아, 진짜. 이거 봐. 바뀌었다. 많이 바뀌었구나. 장미꽃 한 다발에 감동으로 배가 부르다는 아내. 꽃향기를 맡고 또 맡고 어쩔 줄을 모른다. 감동은 이렇게 서로에 대한 작은 배려에서 나오는 것이다. 신당동은 8년 전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곳이다. 어린 나이에 궁한 용돈으로 데이트를 하자니 만만하게 떡볶이였다. 오랜만에 와보니 참 많이도 변했다. 지금은 한 아이의 엄마 아빠가 됐지만 이곳에 오니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나는 두 사람. 우리 같은 사람
없어 진짜. 어? 처음 만나가지고 결혼해 첫사랑이 다시 일 보통 실패한다 그러잖아.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졌잖아. 내가 첫사랑 아닌가? 내가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딱 올라와서 첫사랑을 딱 본 게 너였어. 내가 말했지? 그 주인은 온통 껌한데 너무 하나만 환하게 비춰있다고. 그게 진짜 실제라는 실제였어. 내가 그렇게 가까우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 아, 이럴 때도 있구나 라고. 서로에 대한 의견 차이도 이 정도의 사랑이면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루에 두세 시간밖에 잠을 못 자니 조금이라도 짬이 나면 눈을 붙인다. 오늘 기말고사가 있는 날인데 책을 보다가 잠이 든 모양이다. 아, 정신 차리세요. 불 켜드릴게요. 지수 씨가 깨워서 일어나긴 했는데 비몽 사몽 눈이 떠지질 않는다. 아 더운데 팔려. 그래도 잠을 떨쳐버리려 애쓰는 성균 씨. 찬물로 머리를 감는다. 잠시라도 시간을 허비하는 걸 견디지 못하는 부지런한 성격이다. 시험 치는 날이니 평소보다 조금 일찍 학교를 가야 한다. 가족들이 외출할 때 외에는 잘 쓰지 않는 차를 오늘은 끌고 나왔다. 시험 준비를 잘 하지 못한 성균 씨. 한자라도 더 보기 위해 마음이 바쁘다.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공부 한 만큼 한 만 쓰고 나오는 거지. 어저께 술 마셨던 거 좀 쉬어야 되지. 아무래도요. 조금 더 보셨을 텐데. 술을 먹는 바람에 안 가져보자. 후회를 해도 이미 엎질러진 물. 시험 시간이 임박했다. 드디어 시험 시간. 크든 작든 시험은 늘 사람을 긴장시킨다. 성균 씨도 답을 적기 시작했다. 하지만 무언가 잘 풀리지 않는 눈치다. 시험지에 빈칸이 많다. 이럴 때 보면 정말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다. 뭐든 노력한 만큼 얻는 것이다. 그래도 오늘 시험만 끝나면 방학이다. 이제 여유를 좀 가지고 쉴 수 있다. 재균 씨는 아내와 함께 장을 보러 나왔다. 몸이 무거운 아내를 도와주기 위해 따라 나선 길.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엄마가 필요 없는 것도 막 사고 그러니까 그거 말리는 재미로도 오고요. 하지 말라고 해도 사는 게 하나씩 있거든요. 필요 없는데 꼭 필요 없는 건데 꼭 이거 살라고 하면은 그것도 못 사게 하고 제가 막 필요 있는 것만 사면 좋은데. 장미 양이 두 개나 달라. 두 개나. 빨래가 돈만 원. 두 개 산 것도 이만큼 남았어. 갔다가. 내 말이 지금 얼마야? 이거. 내 말이 지금 어디 있던가. 물건을 살 때마다 참견을 하는 재균 씨. 나는 원래 린스를 많이 사야 되는데 여기 샴푸 두 개 린스 하나지. 근데 언니가 린스 두 개에 샴푸 하나를 줬단 말이야. 바꿔줬다고. 비싸잖아. 아니야. 아니 뭐 어차피 린스를 보내고. 그래도 못 이기는 척 아내의 부탁을 들어주기도 한다. 네, 린스 두 개. 그래 내가 린스가 네가 필요하니까 내가 참는다 내가. 아. 그러니 아내도 남편의 참견이 싫지만은 않다.
이번엔 분유 코너에서 멈추어선 안 해. 혹시 필요 없는 걸 살까봐 유심히 보는데. 있는 건 먹이지도 않으면서 맨날 다 사드리기만 하는 거지. 아니 이거 어머니는 사다 드리려. 왜? 이거 여기 써 있지? 아내에게 칼슘이 필요하지. 아 그래 알았어. 어머니 사다 드려. 그래 알았다. 어머니 사다 드린다고 하니 좋아서 입이 귀에 걸리는 재균 씨. 아내가 기특하고 고맙다. 성균 씨와 어머니 그리고 동생 혜순 씨가 옛날에 살던 동네를 찾았다. 밤에가 새롭고 좋은 시절. 밤에가 기분 좋으니까 인기. 꽃도 있어. 엄마가 다 만들어서 산 집이잖아. 하나. 우리가 직접 배달해 먹을 때니까 다 여달라. 쌀 꽃에다가 배추 올려갖고. 배추 올리고 뭐 더 뭐. 긴장 끝에 다 내려가지고 그랬는데. 그나마 연차 만들어 먹으면 다행이다. 어려웠던 시절의 추억이 있는 곳. 어머니는 가끔 이곳을 찾아온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찾아와 말동무도 해드리고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기도 한다. 안녕하세요. 자고 온다. 누구야? 자고 온다. 좋아서 사람이 그리워서. 사람이 그리워서 좋아서. 사는가 몰라. 아이고. 삼남매도 시간이 되면 가끔씩 어머니를 따라온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혜순 씨와 성균 씨에겐 낯설지 않다. 타지를 팔아 어렵게 번 돈을 이웃을 위해 쓰시는 어머니. 아, 오셔라. 목말랐다. 아이고. 삼남매는 그래서 어머니를 가장 존경한다. 좋죠. 어? 응. 없어서 결혼 못하는 분들 결혼도 시켜드리기도 하고 뭐 봉양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몰라요. 엄마가 어느 정도 일을 하는지 한 10가지 중에 한 2가지 정도는 알까요? 그 나머지 8가지를 엄마가 뭐 저희한테는 말씀을 안 하니까 뭐 저희도 이제 아는 게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곳에 온 김에 옛날에 살던 집을 찾은 어머니와 남매. 단칸방에 살다가 처음 이 집으로 이사 왔을 때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여기가 우리가 살았던 방이야 이게. 응? 이게 그렇게 큰 방이 아주 좋아서 그냥 예방 주시니까 좋아갖고. 어? 아이고. 근데 이렇게 작은데 그지? 그때는 그렇게 컸어 이 방. 옛날 이야기만 나오면 가족들 이야기는 끝이 없다. 그러니까 방이 엉망진창으로 어지러지잖아 이게. 그 장껍다기가 날아가서 그걸 깨갖고서. 깨가지고 자 껍데기를 저 아궁이 떼고 연탄도 안 떼고 자 그런 껍데기 떼갖고. 이 동네 부업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서 이제 먹을 거는 쥐포 뜯는 거. 하여튼 쥐포 뜯는 거 하러 가면은 그래도 이렇게 하나씩 몰래 겸쳐 먹는 재미가 좋은데. 아 자는 뭐 맛도 없는 거 까기 연락하고 사기는 되게 힘들고 나한테 떨어지는 돈은 없으니까 일단 아 난 자아씨 정말 싫었는데 아 맨날 집 오면 막 자아씨 막 이마 껍데기 방울 하나 찼어 앉아서 자 골라내고 아 난 자아씨 싫어 그래서 지금도 잣 안 먹어 난 수정관한 식혜에 잣 넣어주면 싫어 아 난 싫어 아이고 세상에 나는 그냥 그래서 짚었더니 지긋지긋했던 가난 그래도 가족들 모두 땀 흘려 노력해서 그 가난을 이겨냈기에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저녁 시간 반장의 호출을 받고 급히 일터로 나온 성균 씨. 재균 씨는 벌써 와 있는 모양이다. 통제한 것 같은데. 바삐 작업복으로 갈아입는 성균 씨와 재균 씨. 막 사람이 많이 온 거지. 얼마나 사람이 많은데. 바쁜 와중에도 성균 씨는 두 권을 꼭 챙겨 쓴다. 과장님? 과장. 어딘가로 걸어가는 두 사람.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전경들과 시위에 나온 사람들로 거리는 북적인다.
오늘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시위에 나왔다. 시위대 한쪽 끝에 서 있는 형제. 시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뒷정리를 해야 한다. 세상을 향해 저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인 사람들. 어쩌면 환경미화원이 아니었다면 형제도 촛불을 들고 이 자리에 함께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형제에게 시위는 고되고 힘든 일과다. 시위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밤늦게 나와 뒷정리를 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지친다. 더구나 시위는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나 정말 참 안타깝고요. 저희 환경 관계는 그지? 야, 떠박아놨어 내가 인물. 야, 뭐야 이 사진이냐? 다른 사진 없어? 깜찍하고 이쁘잖아. 유빈이 사진을 보며 지루함을 달래는 형제. 이렇게 보면 닮았어. 나 신기해 죽겠는데. 나 이렇게 보면 딱 그냥 내가 봤을 때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니까 닮았어. 이렇게 보니까 닮았다. 근데 제수씨도 많이 닮았어. 그래도 말동무를 할 형제가 함께 있으니 기다림의 시간은 견딜만하다. 시위가 끝난 뒤에 스스로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들도 있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거리는 금세 엉망이 된다. 시위가 끝났는데도 사람들은 모여서 구호를 외친다. 그 한켠에서 형제는 청소를 하고 있다. 청소를 하다 보면 전경과 시위 군중들 사이에 끼일 때도 있다. 성균 씨도 저들과 같은 혈기왕성한 젊은이. 하지만 지금 성균 씨에게 주어진 일은 시위 현장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다. 그저 묵묵히 자신이 맡은 일을 한다. 그래도 시위가 끝나면 쓰레기를 정리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조금은 힘이 된다. 그냥 봉투를 차라리 달라고, 달라고 해서 원하면 저희가 주거든요, 드리고. 그러면 그 봉투에다 최소한 담아만 줘도 저희가 할 일이 뭐 50% 이상이 주는 거니까 많이 여기 담아주는 사람들 보면 고맙고 그렇긴 해요. 이날도 자정이 가까운 시간까지 뒷정리를 했다. 그나마 생각보다 시위가 빨리 끝나 정리도 일찍 끝났다. 집안 청소며 빨래며 깔끔하기로 소문난 재균 씨의 아내, 남편의 작업복을 다리려고 준비하는데. 이거 데리려고? 응. 작업복인데. 와, 어차피 들어주는데 왜 이렇게. 들어가, 저도 깨끗이 입어야지. 똑같이. 깔끔하게, 깔끔하게. 내가 주름 쫙 잡아가지고 깨끗하게 데려줄게. 아니 30분? 아 20분? 20분도 안 돼서 들어지는데 내가 다를 필요 뭐 있어. 다를 필요 뭐 있긴. 내가 그랬지. 이런 말을 해. 그런 일을 할수록 깔끔하게 더 깨끗하게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한다며. 자부심을 갖고. 알았다. 제복으로 생각하고. 알았다. 깨끗하게. 이렇게 내가
깨끗이 다려가지고 주면은 입혀서 보내면은 나가면서 당신 마음이 더 뿌듯하고 그러지 않을까? 뿌듯하지 하지. 내가 그 일하는 거 싫다고 막 말해가지고 그거 기분 나빠하지만. 아니 안 나빠. 옷을 다리다 말고 슬쩍 지난번 다툰 이야기를 꺼낸다. 그동안 내색은 안 했지만 내내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다.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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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을 그렇게 잠바까지 네 벌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거를 하나도 못 봤단 말이야? 미안한 얘기지만 보기 봐봐라. 싫었어. 작업복에 작업복에도 항상 그게 웃는 얼굴이 돼. 웃는 얼굴에 마크가 들어가 있는데 짜증나면 되겠냐? 항상 그러니까 항상 힘들어도 안 힘들어도 항상 웃으면서 일을 하는 거. 짜증내면 뭐하냐? 바깥에 나가서 오늘 힘들어 죽겠네 막. 나가서 이렇게 짜증내면 뭐해? 내가 어차피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 울소. 새벽에 졸린 잠 깨워가며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 왜 힘들지 않겠는가. 그래도 웃으며 일해야 한다는 재균 씨. 26. 어리다면 어린 나이인데 생각은 이처럼 깊다. 아내도 그런 남편이 대견하고 고맙다. 머지않아 아내도 남편의 직업에 자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네, 이거랑 두 개만 딱 떼면은 출복이야. 나중에 이제 한 짬밥 나 어느 정도 짬밥 좀 이거 띄고 외출복을 일단. 나 용아. 시위도 없는 밤 시간에 금방 달인 작업복을 입고 밖으로 나가는 재균 씨. 알고 보니 집 앞 가게에 가는 길이다. 당당하게 큰 소리로 인사를 하는 재균 씨. 아버지가 해왔고 그리고 지금은 자신과 형이 함께하는 이 일이 재균 씨는 누가 뭐래도 자랑스럽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모여 대청소를 한다. 청소에 관한 한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들. 성균 씨도 아버지도 열심히 바닥을 닦는다. 누구 하나 쉬는 사람이 없다. 어린 유빈이까지 빗자루를 들고 한몫 거둔다. 집에서 아무리 일이 청소니까 집에서 하는 게 아무래도 많이 서운하죠. 청소 자체가 바깥에서는 아무래도 잘 하지 마. 이렇게 물을 틀어놓고 온 가족이 모여 청소를 하다 보면 기분도 상쾌해진다. 이게 뭐야, 이거? 아, 왜 이러십니까? 우리 아주 몸이 시키는데. 누나! 늘 새벽잠이 모자라니 주말이면 하루 종일 자고 싶을 텐데 참 부지런한 가족이다. 대청소를 마치고 나서 식사 준비를 하는 가족들. 식사 준비를 할 때도 온 가족이 서로 도와가며 한다. 아버지는 양파를 까시고 성균 씨는 상을 편다. 매사에 부지런한 가족들은 무슨 일을 하든 온 가족이 함께 움직인다. 안 먹는다 봐라 다. 번다. 여러 사람이 움직이니 금세 한상 가득 음식이 차려졌다. 고기를 달라는. 자, 오늘의 주제는 콩나물국입니다. 자, 맛있게 드세요. 네. 이게 이렇게 된 거야. 가난 때문에 먹는 것도 풍족하지 못했던 시절의 기억이 가족에게는 있다. 보릿고개, 보릿고개니까 그게. 보릿고개. 괜찮아요.
밥 한 털 남기지 않고 깨끗이 비우는 것도 어려서부터 생긴 버릇이다. 뭐, 아, 아유 맛있어. 밥그릇 키우셨나요? 여기다. 아, 이렇게 이렇게 먹어야 돼요. 이렇게 안 먹으면 옛날부터 혼났고 이게 아니면 안 줘. 세뇌가 돼 있어가지고. 그냥 밥알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거를 자신 용서를 못해요. 게으름을 피우고 서로에게 일을 미루는 법이 없는 부지런한 가족. 오늘 설거지는 의족해 형제가 나란히 한다. 비가 제법 많이 오는 날, 막사엔 우비들이 걸려있다. 낮 시간 청소를 나가기 위해 우비를 챙겨 입는 재균 씨. 바지? 아, 바지는 귀찮아서 싫어. 일하는데 날씨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정해진 뭐 근무 시간이 있는데 비 온다고 안 하고 눈 온다고 안 하는 게 아니니까 어차피 뭐 시민들은 계속 뭐 길거리를 다니는 거니까 저희도 똑같이 나가서 일해야 돼. 똑같이 나가서 일하는 거죠. 우비를 입고 빗자루를 들고 나란히 걸어가는 형제. 맡은 구역을 돌아다니며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쓸어 담는다. 하지만 비 오는 날엔 바닥에 들러붙은 쓰레기가 떨어지지 않아 청소하기가 더 힘들다. 야, 안 쓸려요. 그러니까 그냥 나한테 비 안 올 때하고 비 올 때하고 한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요. 바닥이 쓸리는 게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니까 비질도 안 되고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올 같은 때는. 비 오는 날 또 한 가지 골칫거리는 무단 투기한 쓰레기들이다. 쓰레기 봉지가 아닌 검은 비닐봉지에 넘치도록 담긴 음식물 쓰레기들. 아무래도 저희만 잠깐 지나갔다가 그냥 가면 어디서 그냥 나타나서 그냥 버리고 가는지 잡지도 못해요. 비 오는 날엔 장갑을 껴봐야 금방 물에 젖어 성균 씨는 일부러 맨손으로 한다. 저 오물들을 어떻게 맨손으로 만질까 싶은데 성균 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작업에 열중한다. 뭐.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이 작업복을 입지 않고 사복을 입은 상태에서 쓰레기를 대하면 아 더러워 그러고 못하는데 작업복을 입으면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걸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직업이라는 게 있는 게 내가 저는 사복을 입고 학교에 가고 그러면 아 쓰레기통 옆에 다 주실지 이런데 막상 또 내가 직업으로 그냥 내가 작업복을 입고 빗자루를 들고 바가지를 들으면 그냥 뭐 쓰레기에 대한 거부감은 없어요. 거부감 없이 그냥 일을 하고 사복으로 갈아입었을 때만 조금 이제 그러는 거지 거부감은 없어요. 비질을 계속해서 생긴 손에 굳은 살. 비가 오는 날엔 금세 퉁퉁 붓기까지 한다. 잠깐 동안의 휴식 시간. 장난기 많은 재균 씨가 또다시 형에게 장난을 건다. 아, 기분이 그래. 중성! 네. 하면 되죠? 한 번으로 말이죠. 이 형제가 같은 지역에서 일하는데 아무래도 뭐 힘들 때도 있지만 뭐 재밌잖아요. 오면 붙었다 오면 아 이게 뭐야 이제.
동생의 장난기와 익살 때문에 늘 웃을 일이 생긴다.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형제는 작업복의 스마일 마크처럼 항상 웃으면서 재미있게 일을 하고 싶다. 오후 퇴근을 한 어머니와 아버지가 동네 산책을 한다. 그런데 가게 앞에서 우연히 만난 두 아들과 며느리. 어여십니까? 안 먹었. 너도 마셨냐? 안 먹었어요. 난 안 먹어. 너도 마셨냐? 안 먹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술을 못 마시게 한다. 아, 예. 아 여기 또. 아니에요. 그거 너무 거라니까요. 너무 거. 이거 너무 거예요. 이거 너무 거. 아 이거 진짜 왜 그래요? 진짜. 아니라면서 성규 씨 얼굴엔 벌써 술기운이 돈다. 우리 집에 올라가 올라가 저기. 갈래? 아니 이따 가야죠. 지금 가야 돼 지금. 그럼 뭐 다 먹어 이거? 여기 치마 밑에 생겨. 한바탕 웃음보가 터진 가족들. 어머니가 술을 못 마시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랬으니까는 얘들 만큼은 아버지한테 질렸잖아요. 아버지한테. 아니 아버지가 술병을 걸고 다닐 정도로 예? 중독자가 돼가지고 그 아버지 살려놨는데 얘들한테 먹으라고 허락한다면 그 엄마 아니야? 그치? 그치? 아, 난 근데 이렇게 안 걸고 다니고 이렇게 놨다가 들었다가 놨다 들었다가 나는 가게 있는 걸 사먹고 버리고 사먹고. 아니 이 세상에 안 취하고 살아도 지금 정신이 돌 정도인데 술까지 취해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 누가 취했어? 어? 누가 취해? 평소 말수가 적은 성균 씨가 애교까지 떠니 어머니도 웃고 만다. 가족들의 행복한 오후다. 다음 날 새벽. 다시 청소를 시작하는 재균 씨. 오늘도 젊은이들로 넘쳐나는 새벽 종로 거리는 온통 쓰레기 천국이다. 하지만 재균 씨는 지금의 생활에 만족한다. 재밌어요. 그리고 갇혀 산다 그래야 되나 이거? 그래 그게 지금은 더 재밌어요. 처음보다는 더 재밌어요. 전화 와가지고 왜 너 지금 왜 신데 지금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와 막 그 이게 더 재밌어요. 누군가에서 기다려준다. 네. 26 나이에 가장이라는 부담감을 감당하기가 버거울 텐데 오히려 행복하다는 재균 씨. 그가 이 일을 선택한 것도 가족을 위한 것이었다. 쓰레기를 수거하러 나온 아버지. 차창 밖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 재균 씨가 보인다. 아이고, 주제랑 스타일 봐라. 저런 것을 보면은 그만큼 노하우가 필요하고 일을 경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제를 잡는 스타일. 그래 하나에 걸렁걸렁해. 아무리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웃음 나오네. 쓰레기차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쳤던 아버지. 그래도 쉬지 않고 자식들과 함께 계속 일을 하신다. 쓰레기만 달만해. 네? 달만해. 아 그냥 생각 그냥. 쓰레기 더미에 쌓여 일을 하는 자식들을 보면 안쓰럽다. 그래서 쓰레기를 수거하러 오면 늘 이렇게 일을 도와주신다. 너무 많이 어지러졌네요. 참 이런 것 보면 속이 안 좋겠죠. 하지만 오히려 성균 씨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 뭐, 짠하다기보다도 그냥 아프시니까 살살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그거 때문에 울죠. 다리가 아파도 아들의 청소구역이 깨끗하게 정돈될 때까지 꼼꼼하게 도와주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곁에 있어 성균 씨는 든든하다. 여름 땡볕에 거리 청소를 하고 나면 온몸은 땀 범벅이다. 일을 마치고 삼부자가 함께 목욕탕을 찾았다. 삼부자가 제 동지에 온 건 처음이야. 처음 왔어.
진짜. 나 오늘은 땀 많이 흘렀을게. 어제 그냥 얼른 허둥죽하고 그냥 그러니까 나갔었잖아. 근데 아버지가 열이 많아갖고 저렇게 못 있어. 나랑 아버지가 똑같다. 그러니까 나도 몸이 열이 많아가지고 목욕탕에 길이 있을 수가 없어. 30분도 안 걸려. 빨리 하고 가야지. 빨리 속도는 속결. 야, 우리도 한 시간 있어야 되는데 본전은 뻣뻣하겠네. 생각해도 못 있어. 그러지 마라. 아빠는 시계 쳐다 보면서 두 아들이 처음 환경 미화원을 한다고 했을 때 반대도 많이 했다. 일이 힘들기도 하지만 주변의 인식을 견뎌낼 수 있을까 걱정스러웠다. 그래도 지금까지 두 아들은 건실하게 잘 해내고 있다. 저녁 시간 재균 씨는 또다시 파지를 주우러 나왔다.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부담감과 책임감은 재균 씨를 잠시도 쉬지 못하게 한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를 위해 열심히 뛰어야 한다. 멋있는 아빠, 뭐 좋은 아빠, 자상한 아빠, 이런 아빠가 되고 싶죠. 나중에 컸을 때 아빠가 환경미화원 한다 그랬더니 수줍어가지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이런 얘기다 그러면은 갖다 제가 직접 얘기를 해. 옛날에도 아빠랑 너랑 똑같은 그런 심정에 네가 하는 행동 똑같이 아빠도 나한테 했었다. 근데 이런 이렇게 해가지고 아빠도 니네 할아버지 존경스럽게 잘. 주위의 눈이 사회의 시선이 어떠하든 재균 씨는 지금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이들도 지금의 자신과 형처럼 아빠를 자랑스러워할 거라 믿는다. 다음 날 새벽. 성균 씨는 이미 출근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어딘가로 전화를 한다. 누구한테 전화하시는 거예요? 아, 동생한테요. 네, 모닝콜 치시는 거예요? 네, 모닝콜 치시는 거예요. 전화 안 받네요. 아, 왔네요. 와서 바깥에 좀 차 서있는데. 동생과 같이 출근을 하는 길. 두 대의 오토바이가 나란히 출발을 한다. 두 사람에게는 각자 이 일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 성균 씨는 일하며 공부를 하기 위해, 그리고 재균 씨는 아이와 아내를 위해서였다. 아버지가 25년간 걸어왔던 길. 이제 형제도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서울 한복판 거리에서 지금 삼부자는 건강한 땀을 흘리고 있다.